그럼 이제 그쪽 TV에서 이제 완전 막, 한참 막 뜨거울 때가 있었단 말이야. 철구가 여기 이쪽에서 뜨거울 때처럼. 거기는 여자들이 옷을 벗는다. 여자들이 옷을 벗기 때문에 남자들이 웬만한 애들이 올라갈 수가 없다. 진짜. 형이 형 자랑하는 게 아니고, 형 2등까지 찍었다. 형 위에 정말 유명한 여자가 하나가 그 여자 1등. 너무, 거기는 추천 이런 게 아니고, 많이 받으면 올라갔다. 이, 저, 뭐야. 우리 별풍선처럼, 거기는 뭐 추천이고, 뭘 많이 받으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많이 받으면은, 유료 아이템을 많이 받으면은 올라가. 근데, 여자가 1등이 있었고, 2등이 이제 형이었지. 그 밑에 또 다른 유명한 여자들, 오빠들 다 있었지. 그러니까 형 하나는 형은 이걸로 이거 싸움하고 막 잡으러 가고 막 현피한다고 간다 하고 이걸로만 이제 방송을 해갖고 사랑 많이 받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는데 철구가 왔어. 정지를 먹고 철구가 정지를 먹고 왔네. 아니 뭐 원래 방송 켜던 사람들이 방송을 안 켜. 원래 시간 되면 딱 형은 항상 뭐 8시부터 방송 딱 하면은 8시부터 방송 뭐 12시 뭐 1시 2시까지 방송했는데 철구가 방송을 안 켜요. 아니 철구가 오니까 사람들이 방송을 안 켜요. 그래가지고 형 싸웠지 철구하고 형 싸웠지. 엄마가 좀 와갖고 이제 철구 와갖고 이제 트셉이 나타나 이제 그래 사람들 다 거기 또 BJ들 다 쫄아가지고 방송을 할때 나랑 방송을 계속 했거든. 디스하고 욕하고 싸웠지. 그러다가 이제 그럼 최고 내 방에 왔지. 내 방에 와가지고 그 당시 막한 1,000명 가까이 내 방에서 쌍욕하고 싸웠어. 싸웠는데 나는 원래 내가 그래서 방송을 하던 사람이고 최고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와서 왔잖아. 근데 내가 운영자라도 철구 편을 들어주지. 왜? 철구가 거기서 방송을 함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TV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정지를 주더라. 철구한테 정지를 주고. 그래서, 아, 진짜 기분 나쁘더라. 정말. 나는 늘 해갖고 온 사람인데, 철구하고 싸웠을 때, 진짜, 쌍욕 주고받은 것까지 싹다 바로, 주고받고 욕하고 싹 즐기니, 운영자라도 즐겨받고 다 즐겨놓고, 마지막에 내한테 딱 정지를 주더라. 정지를 주면서 멘붕 왔지, 철구하고 내하고 쌍욕을 싹다 했는데, 막, 어차피 뭐, 멘트도 멘트, 막욕싹다 해붙지, 지도 나한테 욕하고. 하지만은 뭐, 아프리카 시청자들한테 내가 되나? 그 철파기들이 다 그걸로 그쪽 팀으로 넘어가고 내 방에서 쌍욕하고 내한테 쌍욕 다 하지만 내 팬들은 진짜 뭐그 자판침을 다 그냥 막다 묻히푸는데 근데도 싸웠는데 마지막에 나한테 정지 주더라. 정지 주고 덧장 없어 넘어갔지. 근데 아프리카 회원가입하기 전에 정말 뭐 정말 큰 결심 많이 안 됐지. 왜 여기 오면은 여기는 진짜 사람들을 많이 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방송 시작했지.